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물리전문학부에 있는 김창령이라고 합니다. 오늘 양자역학 10강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물리학에서 고체 물리학, 또 고체 물리학 중에 강상관계 물질이라는 부분을 연구하고 있고요. 특히 전자구조 측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연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전체 10개의 양자역학 강의 중에 마지막으로 이제 초전도 강연을 하게 됐는데 양자역학은 사실 우주 전체를 설명하는 그런 이론이고요. 어디에나 다 있죠. 그런데 우리 주위를 좀 둘러보면 초전도 현상이라는 것은 양자역학의 거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초전도 현상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초전도는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 그 다음에 초전도를 양자역학적인 측면에서 이제 거시적인 양자 상태로 보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요. 학자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초전도체를 찾아왔는지, 그리고 그런 초전도체를 어디에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오늘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자역학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우주의 모든 것은 파동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 강의는 이러한 양자역학적인 관점에서 초전도 현상을 다뤄보자고 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한테 파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파동은 여기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뭔가 이렇게 공간상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이때 파동을 나타내는 두 가지 파라메타가 있는데 하나는 진폭이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위상이라는 것입니다. 위상은 파동의 어떤 부분에 위치해 있는가 그것을 이제 나타내겠죠. 그리고 이러한 파동을 기술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태 함수를 쓰는데 그것을 우리가 파동 함수라고 양자역학에서 부릅니다. 이 파동 함수 푸사이라는 것은 진폭 푸사이의 절대값과 2의 i 세타에서 세타가 이제 위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요. 크기와 각도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하나의 화살표와 같은 벡터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그림에 보시면 푸사이가 벡터의 길이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이 벡터가 어떤 각도를 가지는가, 그것이 이제 세타가 되겠죠. 그것이 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동을 간단하게 우리가 이런 화살표와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일반 도체와 초전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일반 도체는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화살표가 랜덤하게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초전도체는 초전도체 전체에 방향이 살짝 틀어지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아주 일관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우리가 물리에서는 이것을 페이즈 코히어런스, 위상 결맞음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상태가 되면 이 전체 이 수많은 일렉트론으로 이루어진 전체 시스템을 하나의 파동 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푸사이는 푸사이 크기와 이의 아이세타로 나타낸 바와 같이 하나의 파동 상태로 기술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초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쿠퍼 페어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지금부터 세세한 내용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것을 다 이해를 하려면 초전도 현상이 무엇인가 이것부터 살펴봐야 될 거예요. 우리가 물리에서 1900년대 20세기로 들어가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때 나타나는 이 물리를 현대 물리라고 부르고요. 그 현대물리가 나오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새로운 관측입니다. 기술의 발전이에요. 그래서 19세기에 고전역학, 전자기학, 통계역학 이 세 가지 중요한 물리 분야가 있고 이것이 거의 완성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새로운 관측이 나오면서 이것이 자연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나온 것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양자역학, 이번에 다루는 양자역학과 상대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현대물리를 이야기할 때 잘 안 나오는 분야가 있는데 19세기에 또 급격히 발전한 분야가 있었는데 그것은 냉동기술입니다. 냉동기술이 되면서 그 전에 도달하지 못한 굉장히 낮은 온도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 결과로 나온 것이 저온 물리학입니다. 그래서 이 저온 물리학이 무엇인가를 좀 알아보려면 온도를 먼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온도를 절대 온도 켈빈으로 나타냅니다. 이 K라는 것은 열역학에 기여하신 켈빈경의 이름을 따서 K를 우리가 쓰죠. 그래서 절대 0도,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온도 0도에서부터 300도 이상 이렇게 쭉 그려놨는데 여기서 우리 지금 여기에 상온은 300K 정도에 해당하고요. 저 밑으로 내려가면 산소와 질소가 액화되는 온도가 있고요. 조금 더 떨어지면 20K 근처에 수소가 액화가 되고요. 가장 낮은 온도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온도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액체 헬륨인데 4.2K 정도에서 헬륨이 드디어 액화가 됩니다. 자, 이런 것을 도달하기 위해서 선조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한번 보기로 하죠. 우리나라에서 뭔가 했어요. 여름에 차가운 음식을 먹기 위해서 동빙고, 서빙고를 만들어서 겨울에 얼음을 가져다가 저장함으로써 여름에도 차가운 음식을 먹을 수가 있었죠. 네, 이것은 이제 수동적인 거고 능동적으로 기계를 사용해서 온도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처음 나타난 것은 1700년대예요. 그래서 이때 냉동기가 이제 처음으로 만들어졌는데 이때 뭔가 보여주는 정도에 끝났고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과학에 쓰이고 온도를 많이 내리기 시작한 것은 1800년대입니다. 그래서 1800년대에 들어서 산소와 질소의 액화가 됐고요. 1898년에 영국의 듀어에 의해서 수소가 액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계속 이제 낮은 온도를 달성하기 위해서 경쟁이 계속 일어났었는데 예, 그래서 1908년에 라이든 대학의 캐멀린 온즈가 헬륨을 액화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헬륨이 왜 중요한가 좀 보면 기체 상태로 존재하면 먼저 우리가 파티에 풍선 넣고 이렇게 띄우죠. 그 다음에 기구에도 또 넣어가지고 안전하게 수소하고 다르게 안전하게 또 사람 태우는 기구도 만들 수 있고요. 액화를 시키게 되면 이것을 과학에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 온도를 많이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는 왼쪽에 듀어라고 하는데 100리터짜리 탱크입니다. 액체 헬륨을 저기에 100리터쯤 들어가고요. 이것은 굉장히 낮은 온도의 액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액체, 헬륨 액체를 이용해서 낮은 온도를 도달하는 데 쓰입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이제 헬륨을 옮겨서 어떤 시료 같은 것에 온도를 낮추는 데 이렇게 쓰게 되죠. 그런데 이 헬륨에는 상당히 재미있는 그런 성질들이 있어요. 그 성질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헬륨의 그 상태도를 여기 보여드리는데 가로축이 온도고 왼쪽에 세로축이 압력입니다. 여기 보시면 1기압이라고 표시하는 선이 있죠. 그 선을 쭉 따라가 보면 4.2K 이상에서는 기체 상태로 존재하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액체가 됩니다. 빨간 선을 지나서 0도까지 내려가도 절대 0도까지 내려가도 그것이 계속 액체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헬륨을 고체로 만들려면 반드시 압력을 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온도를 낮추면 다 기체에서 액체가 되고 액체에서 고체가 돼요. 그런데 원소 중에 유일하게 헬륨은 아무리 온도를 낮춰도 상압에서는 액체 상태로 남고 고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헬륨은 스핀이 0인 입자예요. 여러분이 좀 들어보셨겠지만 스핀이 0인 입자는 보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존은 뒤에 가서 설명할 보존 아인슈타인 컨덴세이트, 보존 아인슈타인 응축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초유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 빨간 선이 그 초유체가 되는 그 선인데 2.17K을 지나서 그 밑으로 가게 되면 이 헬륨은 실제로 초유체가 되고요. 초유체가 되면 이상한 거동을 보여주는데 아래 왼쪽에 그림에 보면 그릇에다가 헬륨을 담아놨는데 벽을 타고 이렇게 넘어옵니다. 우리가 보통 그릇에 물 담아놓는다고 물이 넘어오지 않죠. 네, 이것은 초유체이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 오른쪽 그림에 보면
액체 헬륨이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이러한 현상도 보여주는데 이것이 다 아주 신기한 이런 초유체 거동 현상입니다. 그래서 헬륨은 보존이기 때문에 이런 초유체 상태로 갈 수 있고 이러한 신기한 현상을 보여주게 되고요. 이것이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초전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온너스가 처음으로 1908년에 액체 헬륨을 만들었죠. 이제 세상에서 아무도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이런 것을 생각을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그 액체 헬륨을 가지고 시도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주 낮은 온도에서 도체에 저항을 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체에 저항을 왜 재는지 다음 장에 설명을 할 텐데 그걸 하기 전에 도체의 저항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물질들은 저항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저항은 도체냐 반도체냐 부도체냐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변합니다. 특히 도체에서 이제 전류를 흐리게 되면 우리가 저항이 있죠. 그래서 저항과 거기에 걸어주는 전압과 그 다음에 전류가 옴의 법칙에 따라서 V는 IR이라는 관계식을 가지고 있고요. 이때 전류가 흐르면서 어떤 에너지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P는 IV로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류와 걸어주는 전압을 알게 되면 어떤 얼마나 에너지가 사용되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R이라고 표현되는 이 저항이 온도에 따라서 바뀌어요. 일반적으로 도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올라가고요. 온도가 내려가면 저항이 떨어집니다. 근데 반대로 부도체의 경우에는 온도가 내려가면 저항이 올라가요. 그리고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떨어집니다. 물론 부도체의 저항값은 도체에 비해서 훨씬 크죠. 근데 온도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어떤 물질들은 심지어 높은 온도에서 부도체였다가 낮은 온도에서 도체가 되거나 또는 도체였다가 부도체로 가는 이러한 신기한 현상을 보이는데 우리가 그것을 도체 부도체 전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물질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도체는 높은 온도에서 높은 저항을 가지고 낮은 온도에서 낮은 저항을 가지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낮은 온도로 쭉 내려가면 과연 저항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옛날에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던 궁금증이었어요. 19세기에는 온도를 낮출 수가 없었죠. 그런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908년에 헬륨이 액화가 되면서 이제 드디어 아주 낮은 온도까지 갈 수가 있게 되었죠. 그래서 실제로 캐멀론 온네스가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헬륨이 액화되자마자 금과 은, 뭐 그다음에 백금 이런 것에 대해서 온도가 아주 내려가면 저항이 어떻게 될까 그런 것을 측정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것을 측정하게 된 더 하나의 모티베이션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이 기억하겠지만 절대 온도 K는 어디서 따왔죠? 켈빈경의 이름에서 따왔다고 했죠. 켈빈경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 온도가 아주 낮아지면 전자들이 움직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 저항은 무한대로 갈 것이다. 발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낮은 온도로 가면 저항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었고요. 하지만 캐멀론 온너스는 이 저항이 0으로 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백금에 대해서 측정을 해봤는데 쭉 가다가 그 가운데 그림처럼 줄어들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고 평행하게 가는 것을 발견했고요. 이것을 여러 번 하다가 보니까 순수한 백금일수록 이 평행하게 가는 값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주 순수한 금속을 하면 내 말이 내 생각이 맞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요. 어떻게 이 불순물 효과를 줄일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문제였죠.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은이 온도계에 쓰이죠. 왼쪽에 그림처럼. 이 수은은 금속 중에 유일하게 상온에서 액체 상태입니다. 실제로 고체가 되려면 마이너스 38도까지 내려야 돼요. 그리고 끓는 점은 400도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순수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끓는 점이 낮은
그런 금속을 이용한다면 중류법을 사용해서 끓여서 다 포집을 하면 불순물은 남고 이 순수한 수분만 우리가 포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방법으로 해서 굉장히 순수한 수분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수분을 보게 된 이유입니다. 수분을 처음으로 측정한 것은 1911년 4월이에요. 측정을 했더니 굉장히 낮은 저항값을 가졌어요. 거의 0에 가까운. 그런데 이것이 어떤 전이가 있는지 그런 건 잘 몰랐고요. 그 5월, 한 달쯤 있다 5월에 다시 실험을 잘 해봤더니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들이 그것을 봤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신기한 걸 봤다? 아니라 아, 실험이 잘못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겠죠. 그래서 실험을 더 잘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해 여름을 거의 기기를 다시 만드는 데 씁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었어요. 가을이 되고 10월 달에 다시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촘촘하고 아주 정확하게 실험을 했고 그 결과 이 오른쪽 그림에 있는 이 유명한 그림인데 이런 결과를 드디어 얻게 되었어요. 보니까 갑자기 4.2도 근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됐죠. 5월 달에 본 것이 실수가 아니라 진짜구나 그런 것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딱 그때쯤에 유명한 학회가 있어요. 솔베이 컨퍼런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솔베이 컨퍼런스 하면 요 그림을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사진인데 여기 보면 노벨상 수상자가 몇 명인지 몰라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베이 이 사진은 1927년 5회 솔베이 컨퍼런스 사진이고요. 실제 1911년에 열렸던 1회 솔베이 컨퍼런스의 사진은 이것입니다. 그 당시에 잘하는 과학자들을, 물리학자들을 다 초청을 해서 한 곳에 모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이 아마 얼굴을 몇 명을 아실 텐데 아인슈타인도 있고요. 밑에 보면 마리 퀴리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 바로 옆에 캐멀룬 온너스가 있죠. 그래서 온네스는 1911년 1회 솔베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이 초전도 측정 결과에 대한 소식을 전하게 되고 많은 과학자들이 굉장히 흥분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계속 측정을 했어요. 측정을 쭉 해봤더니 상당히 많은 물질에서도 발견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주기율표에 파란색으로 된 부분은 온도를 낮추면 초전도가 되는 물질이고요. 녹색은 압력하에서 초전도가 되는 그런 물질입니다. 오른쪽에 쭉 임계 온도와 물질들이 쭉 나와 있고요. 그 밑으로 가면 이제 나이오빔 합금에서 임계 온도가 얼마인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이 나이오빔 타이타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MRI 자석에 초전도 자석을 쓰는데 거기에 쓰이는 그러한 물질입니다.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많은 물질이 초전도 현상을 보인다 그런 것이고요. 굉장히 많은 물질이 초전도 현상을 보인다는 것은 사실 뒤에 가서 초전도 이론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초전도의 특성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전도의 특성은 1911년에 캐멀론 온즈가 발견했던 것처럼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것입니다. 왼쪽의 그림들을 보시면 어떤 임계 온도에 도달하면 전기 저항이 갑자기 뚝 떨어져서 0으로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 밑에는 이제 고온 초전도체의 일종인데 거의 90켈빈에 가서 전기 저항이 0으로 됩니다. 전기 저항이 0이 되면 우리가 초전도체를 링으로 만들어서 전기를 한번 흐르게 하면 전기 저항이 0이기 때문에 무한히 흐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퍼시스턴트 커런트라고 하고요. 실제로 캐멀론 온너스가 이것을 1914년에 데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전류가 계속 되는구나, 몇 달이고 가는구나 그것은 걸 보여줬고요.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로 MRI 같은 쓰이고 있죠. 초전도 자석이. 그러면 우리가 진짜로 이
초전도체가 전기 저항이 0이 되는가 그것을 측정을 해야 되겠는데요. 저기 임계 온도에서 뚝 떨어지죠. 이것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저항을 측정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보통 볼트미터를 가지고 양쪽에 어떤 도체 양쪽에 전극을 대고 측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특히 낮은 온도에 가서 정확히 측정하는 데는 아주 문제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접촉 저항이라는 것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접촉면에 굉장히 큰 저항이 생겨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재는 것은 도체 저항이 아니라 이 접촉 저항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게 돼서 정확한 측정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정확한 저항의 측정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4포인트 컨택 방법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것은 도체인데요. 도체에 4개의 포인트를 접촉점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양끝단에 두 포인트를 통해서 우리가 전류를 흘려줍니다. 그러면 그 전류가 도체를 따라서 쭉 흐르게 되죠. 이때 가운데 두 점에 볼트미터를 연결을 하고 거기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을 하게 되면 이 전압은 우리가 접촉저항과 상관없이 측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류를 알고 전압을 알기 때문에 전압을 전류로 나눠주면 옴의 법칙에 따라서 저항이 나오게 되죠. 그렇게 해서 저항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온도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도체에다가 이렇게 온도 센서를 붙여서 온도까지 읽으면서 우리가 측정을 이 방법을 통해서 측정을 하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실제로 우리가 만든 거고요. 그 가운데 까만 부분이 초전도체고요. 하얗게 줄이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칸텍 4개를 만든 것이고 거기에 전류를 흐르게 하고 전압을 재기 위한 와이어가 붙어 있고요. 그 위쪽에 잘 안 보이지만 온도 센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온도를 바꿔가면서 저항을 측정을 하게 되면 저항이 과연 0으로 떨어지는 것인가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제로 이 앞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것을 우리 숙련된 박사님의 데모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은 가로축은 온도고 세로축은 저항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상온이고 저항이 어떤 값을 가지고 있죠. 이것이 이제 온도가 내려가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이제 보도록 하죠. 시작해 주시죠. 지금 가져온 것은 액체 질소입니다. 그리고 저기 초전도체는 고온 초전도이기 때문에 액체 질소 상태가 되면 초전도 상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죠. 충분히 붓고 먼저 아까 4포인트 컨택을 이용한 디바이스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온도계가 잘 작동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입김을 불어주시죠. 예. 입김을 불어주면 온도를 한번 보세요. 예. 온도가 올라가죠. 조금씩. 예. 그래서 이제 온도계가 잘 작동하는구나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고 저항은 대략 0.74 요 정도에 있네요. 자, 이제 이것을 살살 식히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시작해 주세요. 온도가 떨어지죠? 너무 빨리 떨어지네. 예, 조금 천천히. 예. 점점 내려갑니다. 온도가 내려가면 저항도 떨어지죠. 그래서 아까 도체는 떨어진다고 했는데 얼추 비슷해요. 그러다가 마이너스 120도 정도 되는데 아직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뚝 떨어지죠. 이것이 초전도 현상입니다. 여러분들 저항이 0이 되는 건 처음 보셨죠? 예, 0이 됩니다. 다시 한번 빼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예,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프가 똑같아서 잘 보이지는 않네요. 어쨌든 지금 온도가 마이너스 150도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으니까 저항이 다시 저항값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캐멀론 온너스가 1911년에 수은에서 본 바와 같이 저희도 고온 초전도체에서
훨씬 높은 온도인데 거기서 전기저항이 0이 된 것을 여러분들이 방금 보시게 됐습니다. 자, 저항이 떨어지는 걸 잘 보셨나요? 그러면 초전도의 두 번째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전도체의 두 번째 성질은 마이스너 효과입니다. 1933년에 마이스너에 의해서 발견됐고요. 우리가 완전 반자성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현상이 무엇이냐면 초전도체가 아닌 상태에서 도체가 자기장에 있으면 자기장은 보통 도체를 그냥 뚫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임계온도 밑으로 내려가서 초전도체가 되면 이 자기장을 완전히 밀어내게 돼요. 그래서 밀어내는 방법은 표면에 이렇게 전류가 흐릅니다. 전류가 흘러서 반대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어내고요. 그러면 이 초전도체 내부에는 자기장이 완전히 0인 상태가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자화율이라는 걸 계산을 해보면 CGS 단위, 물리에서 우리가 쓰는 CGS 단위계에서 마이너스 4파이 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는데 이 값이 뭐 큰 것 같지 않지만 사실 많은 물질들이 반자성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구리가 있는데 구리의 값에 비하면 수천 배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큰 값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물질들이 어느 정도 자기장을 밀어내는 반자성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의 수천 배에 해당하는 자기장을 완전히 밀어내는 그러한 반자성, 완전 반자성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마이스너 효과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마이스너 효과는 초전도 현상을 이해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알아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초전도체가 있고요. 우리가 자기장을 걸게 되면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자기장이 갑자기 생기게 되면 그거에 반대되는 자기장을 만들려고 하는 자기장이 변하지 않게 하려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죠. 우리의 렌츠의 법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렌츠의 법칙에 의해서 유도전류가 발생이 되고요. 그 유도전류가 자기장을 다 상쇄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도체가 완전한 도체라면 저항이 없이 그 유도전류가 계속 흐를 수가 있어서 자기장이 계속 없는 상태가 유지가 되겠죠. 그런데 초전도체는 그 현상과는 다릅니다. 여기 그림에서 아래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전도체를 임계온도 위에서 자기장을 가해요. 그럼 자기장이 계속 지나가고 있죠. 그 상태에서 온도를 낮추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렌츠의 법칙을 생각해 보면 유도전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장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초전도체는 온도를 낮춰서 임계온도 이하로 내려가면 이 상태에서도 자기장을 밀어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필드 쿨링이라고 하는데 필드 쿨링 실험을 해보면 실제로 이것이 밀어내지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초전도체가 저항이 없는 그러한 상태가 아닌 뭔가 양자역학적으로 이상 신기한 그러한 현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그러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초전도체가 이렇게 마이스너 효과를 보여주는데 초전도체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타입 1, 또 다른 하나는 타입 2라고 부르는데 타입 1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장을 가하면 자기장을 밀어냅니다. 그런데 무한히 밀어낼 수가 없어요. 계속 밀어내면 에너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되면 초전도체가 아니라 다시 비초전도체가 되는 것이 훨씬 유리해요. 그래서 우리가 임계 자기장이라고 부르는데 임계 자기장 보다 낮을 때는 초전도 상태로 남아있고 임계 자기장 위에서는 완전히 비초전도체가 되는 이러한 초전도체를 우리가 타입 1 초전도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에 반해서 타입 2 초전도체는 어느 값까지 임계 자기장까지는 자기장을 완전히 밀어내고요. 임계 자기장이 되면 보통 도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장의 일부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자기장을 통과 일부 통과시켜주게 합니다. 그게 아래 가운데 그림에 보여주고 있는데 임계 자기장 우리가 여기서는 자기장을 B라고 부르지 않고 H라고 부르겠습니다. 첫 번째 임계 자기장 HC1보다 크면 크고 HC2보다는 작으면 자기장의 일부를 초전도체가 통과하게 해주고요. 그거보다 더 세져서 HC2 두 번째 임계 자기장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완전히
보통 도체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HC1과 HC2 사이는 여전히 초전도 상태입니다. 자기장을 통과하기는 하지만. 그리고 이때 자기장이 통과하는 이 부분을 이제 볼텍스라고 부르는데, 여기 보시면 그림에서 볼텍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초전도체가 자기장을 내보내는 방법은 그림에서와 같이 자기장이 일부 구역에서 지나가고요. 그러면 그 부분은 보통 도체가 됩니다. 대신에 이러한 자기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볼텍스 주위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볼텍스라고 부르고요. 이런 걸 여러 개 만들게 되죠. 자기장을 점점 세게 해주면 볼텍스가 하나 둘씩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왼쪽 위 그림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낮은 자기장에서는 볼텍스가 하나밖에 안 보이죠. 근데 자기장을 세게 하면 볼텍스가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상당히 많아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타입 2 초전도체는 대부분의 임계 온도가 높은 초전도체는 대부분 타입 2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이오비움, 그냥 원소 보통 물질, 순수한 물질 중에서 가장 임계 온도가 높은 곳이 나이오비움인데, 나이오비움이 타입 2 슈퍼컨덕터입니다. 그리고 나이오비움 합금들, 그리고 아까 데모에서 보여드렸던 고온 초전도체, 이런 것들이 다 타입 2 슈퍼컨덕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이 2차 임계 자기장, 거기까지 계속 초전도 상태로 남아있는데 이 값이 꽤 커요. 그래서 수 테슬라에서 수십 테슬라, 여러분 지구 자기장이 0.5 가우스입니다. 1 가우스는 지구 자기장의 두 배죠. 그거에 만 배를 하면 1 테슬라가 됩니다. 그래서 수십 테슬라라면 굉장히 센 자기장이에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MRI를 하면 거기 MRI의 자기장이 한 3테슬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훨씬 큰, 굉장히 강력한 자기장이죠. 그래서 다행히 이런 성질 때문에 이 초전도체를, 타입 2 초전도체를 감아서 전자석을 만들면 강한 자기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강한 자석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오른쪽 그림에 볼텍스를 보여드렸는데, 그 볼텍스를 통해서 지나가는 자기장의 크기가 아주 일정합니다. 우리가 자속이라고 하죠, 물리에서. 이 자속의 크기를 재보면 어떤 특정한 값을, 주어진 특정한 값을 가지는데 자속이 양자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플럭소이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러한 자속이 양자화되어 있는 것은 초전도체 자체가 양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듯이 타입 1이건 타입 2이건 이 초전도체는 자석을 밀어내는 성질이 있고요. 밀어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왼쪽 그림과 같이 자기장을 밀어낸다는 것은 전류가 흘러서 반대되는 자기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것은 마치 조그만 전자석을 만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왼쪽 아래 그림과 같이 초전도체가 N극이 위를 향하고 S극이 아래를 향하는 그러한 꼴이 돼요. 그럼 위쪽에 있는 N극과 서로 밀어내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부상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석 위에 초전도체로 올려놨을 때 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자기부상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가, 그것을 보면 여기 신문에 90년대 일본 신문에 난 그림인데, 이것은 뭘 보여주냐면 수모 선수가 초전도체 위에 떠 있는 자석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저 수모 선수는 몸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한 150kg 정도는 되겠죠. 이 무거운 수모 선수가 자석 위에 타고 있는데, 아래 그림의 저기 오른쪽 아래 부분을 잘 보시면 초전도체와 자석 사이에 이렇게 갭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정도 사이즈면 저 무거운 수모 선수를 받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부상 힘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과연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데모를 보기로 하죠. 지금 여기 소리가 막 나고 있는데, 이거는 질소가 고온 초전도체를 식히면서 기화해서 나는 소리예요. 이 소리가 이제 잦아들면, 한참 지나면 잦아들 텐데, 그리고 나면
충분히 식었기 때문에 초전도 상태로 가고요. 그때가 되면 이 자석 위에 띄울 수가 있습니다. 소리가 점점 잦아들고 있죠. 자, 이제 초전도가 된 걸로 생각되는데 자석 위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떴죠? 꽤 많이 떴어요. 예, 좋은 초전도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는데 우선 온도가 올라가면서 초전도성을 잃기 때문에 그래요. 잽싸게 다시 넣고 조금 식힌 다음에 다시 올리면 또 뜨겠죠. 예. 온도가 올라가면 초전도성을 잃으면서 다시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것이 자기 부상 현상입니다. 방금 보신 바와 같이 초전도체는 자석 위에 이제 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재밌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플럭스 피닝이라는 것입니다. 자석 위에 초전도체를 처음에 올려놓으면 이렇게 자기장이 다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을 줘서 이것을 누르면 자기장이 센 부분으로 가요. 센 부분으로 가게 되면 1번 임계장 2장을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자기장이 초전도체를 통과하면서 볼텍스가 생기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자기장이 옆에서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볼텍스가 점점 안으로 가야 됩니다. 밀도가 높아져야 되니까. 하지만 이 볼텍스가 이 초전도 안에서 초전도체 안에서 마음대로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그것을 플럭스 피닝이라고 합니다. 볼텍스가 마음대로 움직이기가 어렵죠. 이 상태를 한번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집어 보면 이렇게 생기죠. 그래서 뒤집어 놓으면 이제 중력이 초전도를 아래로 당기려고 하죠. 아래로 당기면 볼텍스가 바깥으로 해서 나가야 돼요. 그런데 방금 얘기한 대로 플럭스 피닝 때문에 나갈 수가 없다고 했죠. 그렇게 되면 이제 자석과 초전도체 사이에는 인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꾸로 들어도 초전도체가 떨어지지 않고 대롱대롱 매달리는 그러한 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실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석을 초전도체 위에 대고요. 세게 눌러줘야 됩니다. 하고 올리면 붙어서 올라오죠.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 부상 현상이 단순히 미는 것이 아니라 플럭스 피닝이 들어가게 되면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거리에 고정되는 그러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죠.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플럭스 피닝 때문에 초전도가 자석에 붙지도 않고 멀어지지도 않고 어떤 특정한 거리에 고정되는 그런 현상을 방금 보셨습니다. 이제 이런 신기한 초전도 현상을 우리가 봤는데 많은 과학자들의 질문은 뭐였냐면 과연 그러면 초전도체가 어떻게 생기는가? 이것이 굉장히 큰 질문이 되겠죠. 앞서 초반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1911년에 솔베이 컨퍼런스에서 전기저항이 0이 된다는 것을 보였을 때 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러한 전기저항이 0이 되고 왜 마이스너 효과가 있는가? 이것이 과학자들 사이에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이해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전기저항이 뭔가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양자역학이 태어나기 전에 고전적인 이해는 이랬습니다. 1900년에 드루드가 드루드 시어리라는 것을 프로포즈 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금속 도체는 이온들이 있고 그 사이를 전자라는 작은 입자들이 다닌다는 그런 픽처입니다. 전자가 파란 입자가 가다가 보면 이온들이 부딪히겠죠. 뒤로도 가고 이렇게 해서 저항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루드가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드루드 이론을 만들고 여러 가지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잘 맞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지금도 이용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양자역학이 아닌 고전적인 이해에는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두루드 모델에서는 생각을 해보면 전자라는 입자가 가다가 이온에 이제 부딪힐 텐데 이온과 이온 간의 거리는 굉장히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못 가고 자꾸 부딪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전자가 얼마나 가는가를 계산을 해보면 구리 같은 거 낮은 온도에서 굉장히 많이 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심지어 센티미터 단위로. 이것은 두루드 모델과 배척이 되는 것이죠. 양자역학이 1925년에 만들어지고 1928년에 사진에서 보시는 필릭스 블락이라는 사람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는 양자역학이 태어났기 때문에 전자는 더 이상 작은 입자가 아니에요. 파란 입자가 아니라 필릭스 블락이 생각하기에 이해하기에는 당연히 전자는 전체가 퍼져 있습니다. 이것을 웨이브 펑션으로 그려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아요. 이렇게 퍼져 있으면 전자가 전기 저항이 없이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온들이 만드는 이러한 포텐셜이 있고요. 거기에 전자가 쭉 퍼져 있는데 이온들이 움직이지 않고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면 전기 저항이 없다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럼 양자역학적으로 봤는데 전기 저항이 안 생겨요. 그건 이상하죠. 그래서 뭔가 가정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 가정이 틀린 가정이 무엇이냐? 실제로는 이온들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움직입니다. 그것을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 맨 위는 아주 딱딱한 바닥에 굴러가는 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이온들이 움직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공이 계속 굴러가겠죠. 멈추지 않고. 이것이 필릭스 블락이 생각했던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온들 또는 우리가 격자라고 하는데 격자가 실제로는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빗대서 비유로 한번 그려본다면 고무판 위에 공을 굴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이 올라가면 고무판이 찌그러지죠. 그리고 굴리면 계속 찌그러짐이 공을 따라가서 움직이게 되고 거기에 저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항이 생기게 돼서 되고요. 그래서 이 레티스가 이온들 레티스가 찌그러지는 이것을 우리가 포논이라고 부르고요. 전자 굴러가는 공에 해당하는 전자와 레티스 간의 결합에 의해서 전기 저항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것이 포논에 의한 전기 저항이 됩니다. 자, 그것을 유명한 이제 파인만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아래쪽 그림과 같은데 전자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다가 포논이라는 것을 하나 내 방출을 하고 다른 방향으로 틀어질 수도 있고요. 또는 전자가 가다가 포논을 흡수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전기저항이 이제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전기저항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초전도체는 전기저항이 없죠. 그래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기저항이 왜 없어지는가, 이런 신기한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런 것을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게 됩니다. 양자역학은 1925년에 나왔고요. 초전도는 1911년에 발견됐어요. 그러면 초반에는 양자역학도 없는 상태에서 초전도를 이해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왜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가 양자역학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달려들었고 당연히 실패한 많은 이론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알 수 있죠. 아인슈타인도 있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필릭스 블락도 있고 양자역학을 만들게 시초가 된 닐스 보어도 있고 양자역학의 아버지 닐스 보어도 있고 오른쪽에 그룹 6명이 있는데 또 아주 유명한 파인만도 있어요. 이 두 그룹 사이의 큰 차이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스너 이펙트입니다. 왼쪽은 마이스너 이펙트가 나오기 전에 연구를 했던 사람들이고요. 오른쪽은 마이스너 이펙트 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연구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실패를 했는가 한번 보도록 하죠. 이제 초전도 현상이 굉장히 신기하니까
굉장히 유명한 이런 분들이 다 달려들었고 대표적으로 이제 아인슈타인이 달려들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 이론에 의하면 초전도체와 초전도체를 이렇게 접합을 시키면 초전도 전류가 흐를 수가 없어야 됩니다. 바로 카멜론 온네스가 바로 보여줬어요. 실제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바로 실패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죠. 닐스 보어도 본인의 이론을 발표를 했고 논문에 투고를 했어요. 그런데 바로 밑에 있는 필릭스 블락이 이건 이상하다라고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논문에서 억셉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리트랙을 합니다. 발표가 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저 왼쪽 아래에 있는 란다우, 물리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 아는 굉장히 유명한 온갖 거를 다 했는데 이분도 초전도 안에 어떤 커런트가 있고 이것이 전류가 있고 이것이 중요한 파라메터라고 하는 이론을 얘기했는데 이것도 해보니까 안 맞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포기를 했죠. 마이스너가 1933년에 마이스너 이펙트를 발견했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런던 이퀘이션이 나왔고 이것이 나오면서 새로운 이론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하이젠버그는 초전도체가 완전한 도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당연히 마이스너 이펙트하고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아웃이 됐고요. 그 다음에 초전도 문제를 푼 존 바딘은 이미 1941년부터 뭔가 격자와 전자 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론을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이론도 역시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초전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자와 전자 간의 상호작용을 극복하기에는 너무나 작은 양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파인만도 이 초전도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서 섭동이론을 사용해서 많은 연구를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실제로 파인만에게 1966년에 질문을 했습니다. 50년대 무슨 일을 했냐 그랬더니 여기 글과 같이 그때 내 커리에 거의 백큐미 있었다. 진공이라는 것은 논문이 안 나왔다는 얘기죠. 연구 결과가 안 나왔다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자기가 초전도를 했기 때문이고 자기가 실패를 했다 이렇게 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디는 여전히 전자와 레티스 간의 결합에 의해서 초전도가 생긴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일리노이 대학으로 옮긴 이후에 이 부분을 다시 연구하기로 결정을 했고 박사후 연구원인 쿠퍼와 함께 쿠퍼 페어 이론을 만들게 됩니다. 이 이론은 스핀이 반대인 그 두 개의 전자를 협동 이론을 이용해서 그 에너지를 계산을 해보면 전자와 레티스 간의 결합에 의해서 전자와 전자 간의 쿨롱 인터랙션을 극복하고 더 낮은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 에너지가 얼마나 낮아질 수 있는가 그 쿠퍼 전자쌍의 에너지를 왼쪽 아래와 같이 계산을 했고요. 그렇게 되면 쿠퍼 전자쌍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전자 하나가 지나가면서 움푹 변곡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다른 전자가 들어와서 거기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움푹한데 두 개의 전자가 갇히게 되죠. 이것이 아주 직관적으로 보는 쿠퍼 전자쌍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이것은 단 두 개의 전자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이고요. 이것이 그 많은 전자들을 다 계산을 했을 때 어떻게 초전도가 되는지 설명하는 그 이론은 그 당시에 대학원생인 슈리퍼에 의해서 수행되었는데요. 한동안은 별로 진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딘이 1956년에 노벨상을 받으러 갈 때 슈리퍼는 자기 이 커리어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고 심각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바딘을 찾아가서 지도교수를 찾아가서 내가 다른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끝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딘이 설득을 했습니다. 한 달 어쩌면 한 달 반 정도만 좀 기다려보자. 뭔가 될지도 모르니까 하고 노벨상을 받으러 갔어요. 갔다가 왔는데 여전히 안 풀렸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도 일을 했어요. 연말 연시에도 1월 달에도 안 풀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1월 말에 갑자기
풀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논문을 쓰게 되고요. 2월 달에 간단한 논문을 투고를 했고 7월에 가서 좀 더 완벽한 논문을 투고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세 사람의 이름을 따서 BCS 이론이라고 하고요. 이 세 사람은 이 업적을 가지고 1972년에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자, 쿠퍼 전자상을 만들 때 왜 그러면 초전도가 생기는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한번은 들어봤음직할 만한 퍼미온과 보존이라는 입자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퍼미온은 스핀이 반정수인 그런 입자고요. 자연계에서 보존은 정수인 그러한 입자인데 그 둘의 아주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퍼미온은 베타 원리의 지배를 받고요. 보존은 베타 원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도를 아주 낮추게 되면 왼쪽 아래 그림과 같이 퍼미온은 베타 원리 때문에 계속 다른 스테이트를 채워서 높은 에너지로 가야 되는데 보존의 경우에는 베타 원리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제일 낮은 에너지 상태로 다 들어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런 상태를 우리가 보존-아인슈타인 응축, 보존-아인슈타인 컨덴셋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온도를 점점 낮추면 보존들이 아래로 뚝뚝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온도가 내려가면 보존들이 점점 느려지면서 점점 커집니다. 이렇게 그 웨이브가 점점 커져요. 파동이 점점 커지고 어떤 특정 온도가 아래로 내려가면 보존-아인슈타인 응축이 되면서 모든 입자들이 하나의 입자처럼 행동하는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쿠퍼 페어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쿠퍼 페어는 원래 전자는 퍼미온이었어요. 왜냐하면 스핀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그런데 쿠퍼 페어를 이루게 되면 서로 반대의 스핀의 전자가 만나서 페어를 이루면서 스핀이 0인 상태로 갑니다. 그러면 쿠퍼 페어는 보존이 되겠죠. 그래서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아주 낮은 상태로 가서 보존-아인슈타인 응축 상태가 되고 이렇게 되면 이 모든 쿠퍼 페어들이 하나의 입자처럼 행동하는 그러한 초전도 상태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것이 초전도가 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초전도의 가장 중요한 점은 거시적인 양자 상태라는 것입니다. 마치 수많은 전자가 하나의 입자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도체는 굉장히 무질서하게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 같고요. 오른쪽에 초전도체에 해당하는 것은 군인들이 이렇게 열병식을 하면 다 손발을 맞춰서 걸어가게 되죠. 많은 군인들이 있지만 마치 한 명처럼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기술하는데 오른쪽 아래 그림처럼 하나의 파동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초전도체라는 것은 이렇게 결맞음 상태,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결맞음 상태, 이런 상태로 가는 것이 초전도체가 되겠습니다. 런던이 얘기했던 것처럼 초전도 상태는 큰 거시적인 양자 상태입니다. 그러한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것이 사실은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볼텍스 상태가 그런 것인데 볼텍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위로 커런트가 이렇게 흘러야 돼요. 그리고 이 커런트에 의해서 볼텍스가 만들어지는데 자속이 아까 양자화되어 있다고 그랬죠. 양자화가 되려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결맞음 상태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볼텍스와 같이 수마이크론에 해당하는 이러한 볼텍스가 이거 삥 둘러서 결맞음 상태가 되어야 되니까 이것이 거시적인 결맞음 상태라는 것을 강력한 증거가 되겠죠. 이 거시적인 결맞음 상태의 결과로서 아주 중요한 것이 이 조셉슨 효과입니다. 1962년에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그 당시 22살입니다. 여러분 정도 됐죠. 22살에 조셉슨이라는 학생이 프로포즈 한 것인데 이 논문에 이제 발표한 거예요. 뭐냐면 초전도와 중간에 부도체를 살짝 넣고 다시 초전도를 붙인 이런 소자를 만들게 되면 왼쪽과 오른쪽에는 거시적인 양자 상태, 초전도 상태가 있고요. 얘네들이 하나의 입자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이것이 잘 알려진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기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초전도가 다른 초전도로 이렇게 가게 되면
그 연립방정식을 이제 잘 풀어보면 둘 사이에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왼쪽 초전도와 오른쪽 초전도 상태 사이에 어떤 그 페이즈의 초전도의 위상이 서로 다르게 되면 가만히 있어도 전압을 가하지 않아도 전류가 흐르는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그 조셉슨 이펙트를 논문에 발표를 했을 때 BCS 이론을 제안한 존 바디는 그것을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1962년에 존 바딘이 영국에 가서 발표를 하는데 그때 조셉슨이 손을 들고 바딘의 발표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그때 조셉슨은 22살이었죠. 존 바딘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고체 물리학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셉슨이 거기에 반대를 해서 서로 논쟁을 한 그러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1963년에 바로 이것이 실험적으로 검증이 돼요. 그래서 조셉슨은 1973년에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자, 조셉슨 효과가 무엇인가 다시 보면 이 조셉슨 소자가 있어요. 초전도체, 부도체, 초전도체. 이 사이에 위상이 서로 다르게 되면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DC 조셉슨 이펙트라고 하는데 둘 사이에 전압을 안 걸어주면 단지 두 개 사이에 위상 차이에 의해서 가만히 있어도 전압을 걸어주지 않아도 전류가 흘러요. 이것을 우리가 DC 조셉슨 정전이라 이펙트라고 하고요.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걸어주는 전압에 비례해서 전류가 교류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그 교류 전류의 주파수는 걸어주는 전압에 이렇게 비례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AC 조셉슨 이펙트라고 부르고요. 조셉슨 소자의 그림을 기호로 그 오른쪽 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건 여러분이 잠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뒤에 가서 써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조셉슨 소자 두 개를 병렬로 연결하면 스퀴드라는 슈퍼컨덕팅 퀀텀 인터피어런스 디바이스 스퀴드 줄여서 스퀴드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만들 수 있고요. 이것은 룹 안으로 지나가는 자기장을 아주 정확하게 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룹이 1스퀘어 밀리미터다. 굉장히 작죠. 요 정도로만 만들어도 10에 마이너스 9승 테슬라. 엄청나게 작은 자기장이죠. 이런 것까지 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작은 자기장을 잴 수 있냐면 우리 뇌가 활동을 하게 되면 사실은 전류가 흘러요. 이온 전류들이 흐르는데 그것 때문에 작은 자기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장까지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아주 민감한 장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시적인 양자역학적인 효과에 의해서 다양한 현상들이 있고 그것이 실제로 장치까지 만들 수 있게 됐는데 이 장치들은 사실은 거의 옛날에 발견됐던 그러한 초전도체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1911년에 수은에서 초전도체가 발견되고 그 후에 높은 임계 온도를 가지는 초전도체를 발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서 1911년에 수은에서 초전도가 발견됐고요. 곧 나베에서 발견됐고 50년대, 60년대에 가면 나이오비움 합금에 의한 초전도체가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70년대 나이오비움 저머늄에서 23켈빈에서 초전도체가 발견되고 그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또 BCS 이론에 기반해서 약 30켈빈 정도가 제일 높은 임계 온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죠. 이 과정에서 경험적으로 마티아스가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물질을 만들면 높은 임계 온도의 초전도체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죠. 그런데 1986년에 굉장히 큰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베드놀스하고 뮬러라는 사람이 구리 기반 구리 산화물에서 30켈빈 정도의 초전도체를 발견한 거예요. 사실 뭐 그렇게 높지는 않죠. 하지만 이것이 발견되고 수개월 안에 질소 온도를 넘어서 저기 위에 160켈빈까지 굉장히 높죠.
높은 이 초전도체가 몇 년 안에 다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이 뒤집어졌죠. 아까 여기에서 제가 데모에 썼던 자기부상은 YBCO라는 물질을 썼고요. 오른쪽에 저항 측정에서는 비스무스 222라는 그런 물질을 제가 썼었습니다. 그 두 물질은 저기 보시면 액체 질소 온도가 77K인데 그 이상에서도 초전도 상태를 유지를 해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아까 액체 힐륨 얼마였죠? 100리터에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리터에 5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액체 질소는 1리터에 500원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사 마시는 생수보다도 더 싸죠. 그래서 임계 온도가 질소, 액체 질소의 온도보다 높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응용적인 측면에서. 왜냐? 싸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1986년에 발견하고 바로 다음에 1987년에 바로 노벨상을 받게 되는데 어떤 실험이 이루어지고 가장 빨리 노벨상을 수상하는 그런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마티아스 룰이 있는데 재미있게도 고온 초전도체는 여기서 말하는 것하고 정반대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재미로 뭐라고 하냐면 이론가의 말은 듣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반전이 있어요. 마티아스는 실험학자입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86년에 고온 초전도체가 발견되기 시작했고요. 좀 더 지나면 2000년에 MgB2라는 물질이 40K에서 임계 온도를 가지는 초전도체로 발견이 되는데 이것은 그 전까지 발견됐던 그런 물질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가 있고요. 2008년에는 철기반 고온 초전도체가 또 한 무리가 발견이 됩니다. 6개월 안에 레코드 하이 55K 정도의 임계 온도를 가지는 물질들이 바로 발견이 돼요. 이 물질들은 철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구리 기반 초전도에 빗대어서 초전도의 철기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시간이 조금 흘러서 2, 3년 후에 단원자층 아연 셀레나이드라는 철기반 고온 초전도체를 단원자층으로 만들면 100K이 넘는 초전도가 된다라는 것이 또 놀라운 뉴스가 있었고요. 여기서부터 한 10년가량 흘러서 2018년에 가면 수소화합물에 강한 압력을 가하면 굉장히 높은 초전도 임계온도를 가진다는 것이 발견됐고 놀랍게도 이 임계온도는 남극으로 가면 남극의 가장 추운 날보다는 더 높아요. 그래서 남극으로 가면 이것이 바로 상온 초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1년이 지나서 또 다른 화합물에 좀 압력을 가해보면 놀랍게도 마이너스 20도에서 발견이 되죠. 마이너스 20도 정도면 어느 정도냐? 서울의 추운 겨울날이 마이너스 20도예요. 그러니까 저 정도 되면 서울에서도 상온 초전도체가 되는 거죠. 또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번에는 상온 이상에서 초전도 현상이 발견됐다는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명이 났어요. 자, 이렇게 높은 온도로 가는 초전도를 발견을 했는데 여기 재밌는 사실 하나가 뭐냐면 86년, 2000년, 2008년, 2018년을 생각해 보시면 약 10년 정도 주기로 새로운 발견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2020년 근처에 고압에서 굉장히 높은 수소화합물에서 높은 온도의 초전도체가 발견됐는데 그때부터 10년이 지난 2030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030년은 제가 은퇴하는 그 해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저때 진정한 상온 상압의 고온 초전도가 발견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럼 이러한 상온 상압의 초전도체가 나오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을 어디에 쓸 수 있는가 한번 생각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전도체는 연구기기 장비에 많이 쓰이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퀴드는 아주 약한
자기장을 측정할 수 있는 왼쪽 위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스퀴드 장비가 있고 이것은 약한 자기장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는 고온 초전 노체로 만든 자석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 아래는 대전에 있는 K-STAR 핵융합장치죠. 핵융합장치는 강한 자기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전도를 이용한 자석을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 그림에 보시는 입자 가속기에도 초전도 자석을 이용한 강한 자기장을 이용해서 입자를 가속하고 합니다. 물론 앞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초전도 자석을 이용한 강한 자기장을 이용해서 MRI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징을 하고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우리 몸속을 볼 수 있게가 되죠. 전기가 0이라는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서는 초전도를 이용해서 케이블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기 저항이 없이 멀리까지 전기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인공위성에서 미국의 밤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굉장히 밝아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전력 수요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리뉴어블 에너지, 우리 환경 친화적인 그러한 전력을 생산을 한다면 풍력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풍력은 락키 마운틴의 바람이 세게 불어요. 그래서 풍력을 이용한 전력 생산의 최적의 후보지는 저런 락키 산맥 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을 생각해 보신다면 사막이 괜찮겠죠. 여기는 아리조나, 네바다 이런 데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왼쪽 아래 남쪽 분야예요. 자, 부분이에요. 자, 오른쪽에 전력 수요가 많은 부분으로 이 생산된 전력을 보내려면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먼 거리를 가야 되죠. 당연히 구리선을 쓰면 많은 전력 손실이 있을 겁니다. 여기를 우리가 초전도 케이블을 이용해서 보낼 수가 있다면 굉장히 전력 손실 없이 보내니까 굉장히 이득이 되겠죠. 실제로 이러한 노력들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앞서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미 제주도 등에 이런 테스트 센터가 있었고요. 신갈 변전소에 1킬로 정도의 고온 초전도를 이용한 전력 수송선을 이미 2019년에 설치를 해서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전도 응용함에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자기부상 열차인데 왼쪽 위에 그림이 중국의 상하이에 있는 자기부상 열차 그림이고요. 자기부상 열차 하면 보통 앞에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데모를 했던 이 마이스너 이펙트 자기부상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과는 다릅니다. 사실은 유도전류를 이용해서 유도전류가 만들어지면 청력이 생기는데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왼쪽 아래 그림은 이러한 초전도 자석을 이용해서 초전도 자기부상 열차를 만든 것인데요. 일본에서 만든 자기부상 열차이고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부상 열차는 굉장히 빠른 속도를 달성을 했어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시속 603km. 그래서 세계 최고의 기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강한 자기장을 이용한 초전도 자석에 강한 자기장을 이용한 자기장을 이용하면 이런 빠른 스피드의 자기부상 열차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상온 초전도처가 만들어진다면 아마도 가장 중요한 응용 분야는 초전도 모터 및 발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전도 자석은 굉장히 강력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터를 굉장히 작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기, 또 풍력발전소, 또는 선박, 심지어 자동차 등에도 작게 모터를 만들 수 있다면 가볍고 효율이 높은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겠죠. 강연이 초전도의 거시적인 양자역학적인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양자 컴퓨팅이 이러한 초전도의 거시적인 양자역학적인 효과를 이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 그림 맨 아래쪽에 보시면 기호가 있는데 이것이 조셉슨 정션의 기호라고 아까 기억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왼쪽 그림은 IBM의 퀀텀 컴퓨터의 사진입니다.
초전도체에 기반을 한 양자 컴퓨터인데 그 회로도가 오른쪽에 있어요. 여러 가지 들어가는 소자의 그림을 그려주는데 그 그림에 보시면 이 X자 표시, 조셉슨 정전의 표시가 많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초전도체를 기반으로 하는 양자 컴퓨터는 이 조셉슨 소자가 아주 중요한 그러한 소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강연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초전도 현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결마점 현상이에요. 그래서 초전도라는 것을 한마디로 한다면 매크로스코픽한 양자역학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줄 맞춰 열병하는 병사가 한 명처럼 행동하는 것처럼 수많은 전자가 거시적으로 하나의 입자처럼 행동하는 것이 초전도 현상이다. 그러한 양자역학적인 현상이다 라는 것을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초전도체 관련 분야가 유망할 것 같은데 이 분야의 기술 발전과 과학 연구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초전도 관련 분야의 발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이 초전도 기술은 사실 굉장히 종합적인 기술입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실리콘 생각하시면 실리콘이 반도체로 쓰이는 이유가 다양한 이유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초전도에 또 필요한 기술이 상당히 다양하고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부분을 뭐 잘 반전시킨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종합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사실은 중요한 것이 거기에 필요한 많은 부분들이 다 같이 발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재 초전도체를 가지고 그 적용하기 위해서는 냉동 기술도 발전을 해야 되고요. 지금 해결이 안 된 것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고온 초전도와 고온 초전도체를 닿게 했을 때 접합 부분이 초전도체가 안 됩니다. 그 중간에 닿는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해결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좀 정리를 해보면 초전도 기술은 굉장히 종합적인 기술인데 이런 다양한 분야가 있어서 이 모든 것이 같이 발전을 해야 되고요. 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러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꾸준한 지원이 필요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긴 시간을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2030년도까지 상온에서의 초전도체가 완성되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어떠한 점이 해결되어야 할지 그리고 그 객관적인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2030년쯤에 상온 초전도체가 발견된다면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더 이상은 발견될 것이 없을 것 같다 할 때 늘 발견되곤 했어요. 그래서 그 70년대 초반에 그 나이오비움 저머늄 합금에서 가장 높은 임계 온도를 가진 초전도가 발견되고 계속 발견이 아무것도 안 되다가 엉뚱하게도 구리사나물에서 발견이 됐죠. 그리고 또 한동안 발견이 안 되다가 MGB2가 발견이 됐고 또 10년이 지나니까 철기반 고온 초전도체가 발견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10년이 지나니까 고압에서 발견되고 이렇듯이 지금까지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뭔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발견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바로 전 질문에서 대답을 했듯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예를 들어서 2030년에 객관적으로 그 확률이 얼마나가 되냐 이것은 대답을 할 수는 없죠.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또 역사를 돌이켜본다면 전혀 기대를 안 했을 때 또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트렌드를 볼 때 누가 알겠습니까? 갑자기 어느 날
상온 상압에 고온 초전도체가 발견돼서 이 세상을 뒤집어 놓을지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상태에서는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연구자들은 노력을 하고 일반 시민 국민들은 그것을 지원을 해주는 것이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개의 초전도체의 경우에 온도가 낮아지면서 초전도 현상이 발생하고 결마짐이 발생하고 또 보스아인슈타인 응축 현상이 일어나는데 온도가 낮아지는 것과 이런 결마짐 현상의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온도가 낮아지면서 보스아인슈타인 응축이 되고 결마짐이 발생하는데요. 이것은 강연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그 가장 기저 상태, 그라운드 스테이트라고 이제 하는데 그쪽으로 보존들이 다 들어가려면 당연히 온도가 낮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온도가 낮아질 때 보존아인슈타인 응축이 일어나고요. 거기는 그라운드 스테이트 하나니까 당연히 그 입자들 사이에는 결마짐 상태가 일어나야 됩니다. 온도가 낮아져야 그 보존아인슈타인 응축 상태가 되고요. 또 다른 면으로 본다면 자연계는 자유에너지, 프리에너지라는 것이 어떤 상태를 결정합니다. 자연계는 프리에너지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결마짐 상태가 되면 여러분이 이제 들여보셨겠지만 엔트로피라는 무질서도가 있는데 무질서도가 거의 없어지는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면 무질서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연계는 낮아지면 온도가 낮아지면 무질서도가 낮은 상태를 선호하게 됩니다. 이것이 초전도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온도가 낮아질 때 무질서도가 아주 낮은 그렇지만 에너지도 낮고 무질서도가 낮은 그래서 에너지가 낮은 상태를 선호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초전도 상태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낮아져야 초전도 상태가 되는 것이죠. 마이스너 효과 언급하셨을 때 타입 1과 타입 2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둘이 성질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가 어떤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타입 1 초전도와 타입 2 초전도체 차이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 타입 1과 타입 2를 결정하는 중요한 파라메터가 두 개 있는데 하나가 코어런스 랭스고 하나가 런던 피네트레이션 뎁스입니다. 코어런스 랭스는 이 결마짐 상태가 결마짐 상태의 이 위상이 공간에서 얼마나 빨리 변할 수 있는가 그것을 나타내는 그 길이고요. 런던 피네트레이션 뎁스는 초전도 상태에서는 자기장이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는데 사실은 표면에서 살짝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런던 피네트레이션 뎁스라고 해요. 그래서 요 둘 사이의 관계에 따라서 볼텍스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결정이 되는데 볼텍스를 만들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하다면 타입 1 초전도체 그래서 볼텍스를 만들지 않고요. 피네트레이션 뎁스 코어런스 랭스가 짧아서 볼텍스를 만든다는 것은 노멀 컨덕터에서 슈퍼 컨덕터가 됐다 노멀 컨덕터가 됐다 하는데 이렇게 변화가 심한 거거든요. 이 변화가 심한 것이 가능하려면 코어런스 랭스가 짧아야 되는데 타입 2 초전도체는 코어런스 랭스가 짧습니다. 그래서 이 피네트레이션 뎁스와 코어런스 랭스의 관계에 따라서 타입 1이 되느냐 타입 2가 되느냐 이런 그 초전도의 타입이 결정되게 됩니다. 교수님 강의 너무 고맙습니다.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시뮬레이션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그 초전도체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무수한 실험을 하셨는데 그리고 이론도 있었고 뭐 도움이 될 만한 팁도 있었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데이터베이스화 돼서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정도의 초전도체를 유추할 만한 수준의 어떤 공식들이 정리가 된 게 있는지 그리고 실제 그런 부분들은 수학적인 도움을 많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어떤 수학적인 도움을 받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궁금합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BCS
이론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했었고 고온 초전도체에도 소개를 했는데 BCS 이론이 맞는 이론으로 적어도 옛날에 발견된 그 초전도체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는 있지만 실제로 이거 BCS 이론을 기반으로 임계 온도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요. 워낙 변수가 많이 있어서 이것이 고온 초전도체로 가면 훨씬 어렵습니다. 좀 복잡한 얘기이기는 하지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론으로 거기에 필요한 모든 양들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임계 온도를 예측을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높은 임계 온도를 가진 어떤 초전도체를 이론 측면에서 좀 해보자 하는 노력들은 끊임없이 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이제 딥러닝을 이용해서 하고자 하는 그 높은 임계 온도의 물질을 디자인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알려진 물질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요. 그것으로 그 트레이닝을 시켜서 이런 물질을 해보면 고온 더 높은 임계 온도의 초전도체가 되겠다 하는 연구들을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초전도체는 플럭스 피니언 효과가 발생해서 거꾸로 해도 초전도체가 매달린다고 하셨는데 타입 1에는 보텍스 상태가 없는데 그때도 플럭스 피닝이 발생을 하나요? 네, 재미있는 질문입니다. 아까 데모에서도 보셨고 설명에서도 들으셨지만 그 보텍스가 생겨서 그 안에 자기장이 지나가죠. 그리고 이 그 보텍스가 움직이는 것을 이제 방해하는 그런 성질들이 있습니다. 뭐 임퓨리티나 이런 거에 의해서. 요것의 선결 조건은 볼텍스가 있어야 돼요. 근데 타입 1은 볼텍스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초전도성을 완전히 잃고 노멀 컨덕터가 돼서 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플럭스 피닝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볼텍스가 없기 때문에 타입 1 초전도체에서는 플럭스 피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초전도체는 이제 보지 아인슈타인 원칙 상태에서 일어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보텍스 상태도 그 상태에서 일어나나요? 그렇다면은 그 보지 아인슈타인 원칙 상태는 어떻게 보텍스 상태를 설명하나요? 그리고 이제 보텍스 상태에서 각각의 이제 보텍스의 이제 간격이나 크기에 대해 무슨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아주 수준이 높은 질문입니다. 먼저 그 볼텍스 커런트가 어떤 상태냐에 대해서 대답을 해보면 볼텍스 주위로 흐르는 그래서 그 자기장을 만드는 그 커런트 역시 슈퍼 커런트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초전도 상태에서 흐르는 전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자체도 역시 보지 아인슈타인 응축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면 보지 아인슈타인 상태에서 어떻게 그 커런트가 흐를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두 번째 질문인 것 같은데 그 상태에서도 초전도 상태에서도 사실은 여기 상태가 있고요. 그것이 이제 커런트가 흐르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낮은 상태이긴 하지만 갭 아래에 그 응축 상태에서도 여기 상태가 있고 그것이 이제 커런트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볼텍스들이 그러면 크기, 뭐 간격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어런스 랭스, 그 다음에 피네트레이션 뎁스 이런 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 파라메타가 결정을 하고요. 볼텍스와 볼텍스 사이에 힘을 사실은 주고받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볼텍스를 이렇게 아까 자료에서 보셨지만 볼텍스를 많이 만들게 되면 대부분 이렇게 삼각격자를 이루게 돼요. 이것들은 둘 사이에 어떤 상호작용이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변수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이것은 coherence length와
런던 페네트레이션 뎁스 이 두 가지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네,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중간에 플럭스 피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보르텍스의 움직임을 방해하면서 생기는 플럭스 피닝이라는 현상이 미시적으로 보았을 때 렌츠의 법칙처럼 그 미시적인 그 전자의 거동이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되는 전자 유도에 의해서 설명되는 것이라고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아, 네. 그 보르텍스 피닝은 이게 고정되는 거고요. 렌츠의 법칙이라면 힘은 바뀌는 맞지만 어디에 딱 고정되지는 않죠. 그래서 사실은 플럭스 피닝이라는 것은 뭐 그 초전도체 안에 있는 결함, 임퓨리티 이런 거에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움직일 때 거기에 딱 걸리게 되죠. 그래서 렌츠의 법칙과 같이 어떤 거동 전자의 스핀 거동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렇게 임퓨리티 같은 데 가서 그냥 트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전류를 흘리면 이 볼텍스가 움직여요. 그래도 또 이렇게 볼텍스에 힘을 주고요. 제 분야가 아니라서 정확히 설명은 못하겠지만 사실 그런 부분을 연구하는 연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를 흘리고 하면 이 볼텍스가 또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데 그런 것은 또 그 여러 가지 법칙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다이내믹스가 들어가게 되는데 피닝 자체는 그 임퓨리티나 결함 등에 의해서 트랩이 되는 현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 그 BCS 이론에서는 쿠퍼상이 유지될 수 있는 이유를 폰온의 상호작용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것만으로는 임계온도가 작아가지고 고온 초전도체를 설명하기엔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고온 초전도체에서는 어떠한 이론적인 방식으로 이 초전도체 현상을 설명하려고 시도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초전도 원리에 대한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BCS 이론이라고 하면 전자와 포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생기는 초전도 현상이라고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정확히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자와 포논 간의 인터랙션을 가지고 상호작용을 가지고 초전도를 설명할 때 BCS가 굉장히 많은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가정을 다 포함한 것을 이제 BCS 이론이라고 하고요. 특히나 전자와 격자 사이의 상호작용이 상당히 작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BCS 리밋이 우리가 30켈빈 정도 얘기를 할 때 들어가는 것이고요. 만약에 전자와 격자의 상호작용이 세면 우리가 스트롱 리밋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더 온도가 높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연구되고 있는 그 수소화합물 굉장히 고압에서 굉장히 높은 온도를 임계 온도를 가지죠. 그 경우에는 일렉트론 포논 일렉트론과 격자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BCS 이론으로 높은 온도를 완전히 설명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자와 포논 간의 상호작용으로 그렇게 높은 온도도 설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구리산화물의 경우에도 아직도 일렉트론과 포논 간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수의 연구자들은 적어도 구리산화물 고온 초전도체의 경우에는 전자와 격자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설명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예가 뭐냐면 제가 설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페어링 시미트리, 페어링 대칭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BCS 이론에서는 이게 이제 S웨이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온 초전도체의 경우에는 D웨이브라는 것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D웨이브의 경우에는 전자와 포논 간의 인터랙션으로는 설명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캔디데이트는 스핀 플럭츄에이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마티아스 룰 얘기하면서 고온초전도체 구리산화물 고온초전도체는 자성물질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반강자성물질입니다. 이 반강자성물질에서는 스핀이 이렇게 교차로 정렬을 되어 있는데 이것이 들뜬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스핀 웨이브, 스핀 플럭추에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포논 대신해서 초전도를 매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는 에너지가 훨씬 크기 때문에 더 높은 임계 온도를 가진 초전도가 가능을 해집니다. 근데 이것을 정확히 계산하기는 것은 일렉트로포논보다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정량적으로 계산은 아직까지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스핀 플럭추에이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높은 임계 온도를 설명하려는 그러한 노력들은 계속하고 있죠. 이제 제가 이 양자역학 시리즈가 카오스 양자역학 시리즈가 10개로 이루어져 있고 제가 이제 마지막인데 실험도 하고 보여주고 해서 좀 더 의미가 있었던 시간이 아닌가. 사실은 저도 준비를 하면서 히스토리도 많이 보고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운 그러한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통해서 초전도가 아주 거시적인 양자역학적인 효과구나라는 것을 그런 하나의 메시지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잘 이 메시지가 잘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가능하다면 또 먼 미래 이런 또 다른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